정말 싸우고 싶었던 상대, 정말 훌륭한 파이터고 저 또한 좋아하고 팬분들 정말 사랑하는 파이터입니다. 네네. 빅마우스 김동규 선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왜 싸우고 싶은지부터 정식적으로 한번 듣고 싶어요. 정말 팬심이고요. 제가 복귀하게 된 이유기도 해요. 너무 멋있는 왼손잡이 인파이터고 저도 왼손잡이니까 그쵸. 너무 멋있어서 내가 돌아가서 만약에 은퇴전을 이 사람이랑 하면 너무 멋있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이제 커리어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나중에 자녀를 만약에 낳았을 때 아빠 예전에 파이터였어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시합을 만들고 싶은 그런 느낌인 거죠. 빅마스 선수와의 경기가 하게 된다면 네. 근데 제가 나름 언급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사실 좀 그 뜨겁던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또 이러면 또 빅마우스 선수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약간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미 제가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약간 삐졌군요. 아, 그렇죠. 동규 형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이미 이제 동규 형은 결혼도 했고 지켜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 살 적은 동생이지만 저도 지켜야 될 게 많고 KG에서 뜨겁게 한번 만나가지고 정말 멋있는 시합 만들어서 우리의 30대가 뜨거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팬들도 지금 블랙컴뱃 역대 최고 명경기가 이제 빅마우스 김관장 근데 이제 빅마우스 언더독으로 새로 더 씌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규 형 싸웁시다. 얼마 전에 지난주가 되겠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멋있게 스탠딩 KO 우승을 거두고 얘기가 나왔던 것 바로 황빠따 선수의 콜아웃입니다. 본인이 처음에 빅마우스 선수와의 싸우고 싶은 마음을 표했는데 그게 좀 이제 살짝 변환이 돼서 황빠따 선수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경기가 이제 막 끝났 정신없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네. 본인의 정리된 마음을 황빠따 선수한테 한번 보내주시죠. 정말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정말 빅마우스만 보고 제가 운동을 해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복귀할 때 빅마우스 선수의 시합을 보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실 팬심으로 이제 그 선수만 바라보고 시합을 뛰고 계속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거였는데 황빠따 선수를 관장님께서는 추천을 하셨어요. 왜냐면 빅마우스 선수보다는 랭킹도 낮고 이제 너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선수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같이 올라가자 이제 관장님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속 한 곳만 봤던 거죠. 근데 이제 시합 때 이렇게 황빠따 선수가 언급이 되고 비슷한 랭킹에 있고 그리고 연승도 하고 계시고 또 화끈하게 싸우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크게 관심은 없던 선수 너무 한 곳만 바라보고 있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근데 이제는 정말 재밌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수 스타일도 되게 화끈하고 그리고 제가 질 것 같지 않지만 이번에도 5연승의 걸음으로 삼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도발은 진짜 전혀 없었는데 진짜 인지를 못했던 선수다. 황빠따 선수가 뭔가 이제 욕이 아닌데도 뭔가 열의가 타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럼 황빠따 선수와의 경기 어떤 네. 경기의 흐름을 만들어서 승리를 갖고 오고 싶다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챔스 리그 뛸 때도 항상 3라운드를 염두에 두고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도 언급했지만 되게 준비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아직까지 보따리를 풀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3라운드를 끝까지 갈 생각, 그리고 연장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따리를 좀 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 하면 또 일찍 끝나더라고요. 또 보따리 풀기 전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서도 우선은 이제 이번에야말로 좀 보여줄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